네, 매주 금요일 가족 연인들과 함께 나들이 갈 장소를 찾아가 보는 주말앱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우 아나운서가 부산 민주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민주공원. 이곳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부산 시민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만든 공원입니다. 예, 민주공원은 그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전의 부마항쟁이나 유월항쟁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조성된 공원입니다. 민주공원은 지난 199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조성됐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4.19 광장입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4.19 혁명 희생자 위령탑은 광장의 의미를 더하며 숙연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광장을 지나 잠시 걸으면 민주항쟁 기념관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부산 시민들의 민주성을 상징하는 각종 유물, 사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실제로 신었던 작업화와 종이꽃으로 민주운동의 역동성을 표현한 작품 진혼이 눈에 띕니다. 또한 전시실 한켠에는 보수동에 있던 양서협동조합이 복원돼 있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시국 사범들이 실제로 수감됐던 독방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이 느꼈을 고통과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철골로 만들어진 민주 횃불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민주공원의 상징인 민주 횃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게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또 인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주 횃불은 과거의 희생자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민주의 공간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시내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민주공원의 명소입니다. 한편 공원 맞은편에는 70m 높이의 웅장한 충원탑이 있습니다. 충원탑은 부산 출신의 국군 장병과 경찰관을 비롯해 애국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모시고 있어 공원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이 담긴 민주공원에서의 주말 나들이,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KNN 김종우입니다.